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근 멘토입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? 예, PHA. 네. 7,900원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15%예요.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? 저기 자동차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. 네. 그래서 예, 작년 여름에 사가지고 물렸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. 이쪽은 자동차 부품 쪽은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.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우리가 잘 고민해야 돼요. 실적도 좋고 나쁘진 않는데 이 반도체 아니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돼 있는 거는 현대 모비스예요. 자동차 부품들이 가려면 이 현대 모비스와 만도의 주축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. 그 다음에 현대 쪽에 보면 글로비스, 운송, 이쪽이 같이 먼저 움직여야 이 부품단들이 움직여요.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이 타요. 그게 2년 주기로 돌거든요. 거기다 보면 실적이 있어요. 이 종목은 실적이 없지 않거든요. 그럼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요. 이렇게 상단 찍고 하단 찍고 이게 경기 순환 사이클처럼 이 주가도 사이클이 도는데 이게 올해의 사이클은 좋은 사이클이에요. 자동차 부품단들은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더 끌고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더뎌요, 얘들이.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을 5천억 밑에를 거의 다 스몰캡이라고 하거든요. 그럴 때는 우리가 보는 게 밸류 쪽을 봐요. 앞으로 이제 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가치가 있냐 없냐라고 보는데 이거는 백그라운드가 실적이에요. 그런데 이 자리는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건 어떨까요? 모아가야 돼. 이거는 매매로 붙이기에는 탄력이 없는 종목이라 추세 매매를 해야 돼. 추세 매매라는 거는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지 않으면 수익 내기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, PR이 좀 낮고 그래가지고 장기로 가야 돼요. 가려고 하긴 했거든요. 네, 장기로 가시는 게 나아요. 왜 그러냐면,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,500억이거든요. 내 실적은 더 좋아요. 근데 이게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이클일 때문에 그래. 사이클. 이게 윗사이클, 아랫사이클, 그다음에 이게 윗사이클 이렇게 돌아가요. 이게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 고점을 찍었어요. 그러니까 4,000원부터 13,000원까지 찍고 내려오는 자리거든요. 이게 주기라 그래요. 이게 거의 다 보면 윗사이클에서 아랫사이클 오는데 한 2년 걸려요. 그러니까 1년 올라간다고 1년 빠졌다가 다시 2년 올라가요. 근데 올해 주기가 올라가는 주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좀 모아가서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고요. 가격적으로 보면 1차적인 저항 때는 9,000원이에요. 여기에 매물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이 매물도 껍데기 매물이에요. 거래가 실려 있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사놓고 지금 내가 엉덩이 무언 매매를 한다면 승산이 있는 종목이에요. 그렇게 가져가 보세요. 그래서 9,000원 되면 한번 전화 주세요. 예, 네, 고맙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